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그 2회차 노동관계법규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이게 뭐 옛날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행법과 비교해보면 바뀐 조문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정답 위주로 보시면 돼, 이쪽은.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이것도 매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서 기준 고용률, 즉, 자, 사업체별로 고령자를 몇 프로 뽑아야 되느냐? 자, 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제가 두 문제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제2부대에서는 수육이 나왔다. 그 수육. 제2부대 수육.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은 첫 번째, 제조업에서는 뭐 100분의 2, 2%. 됐죠? 다음에 부동산, 대자, 임, 자, 대는 임대요. 다음에 수는 운수업. 자, 요거는 100분의 6이니까 6%. 자, 그외 나머지, 특히 제조업 같은 거, 요거는 3%. 2 나누기 6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법령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준 고용률이 틀린 것은 첫 번째, 제조업이니까 제2부대, 제2. 맞죠? 다음에 자, 부대 할때 부동산 임대업 부대. 자, 이거는 5가 아니고 6. 됐죠? 다음에 부대 수류 할 때, 운수 할때 수류. 맞죠? 그 외에 나머지 뭐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3%.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제2부대에서는 수육이 나왔다. 제2부대 수육. 자, 요런 것들은 보자마자 한 10초 내로 찍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82번. 자, 이건 뭐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인데, 보시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몇개 있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닌 건 뭐냐? 이것들인데, 자, 이게 법을 찾아보면은, 자,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한 10개 정도입니다. 10개 정도. 그럼 이거 왜 외워야 되느냐? 자, 개인적으로 우리 시험은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10개 외우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고, 이 시간에 차라리 필기, 요 시간에 차라리 실기 내용을 외우는 게 낫습니다. 빨리 붙으려면. 그래서 요 10개 사항은 외우지 말고 그냥 요 지문에서 정답만 뒤엮게, 정답.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시면, 자,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 재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그래서 산업 안전이라든가 재예방, 이거는 고용정책, 고용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됐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건 당연히 근로자를 뽑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한해서 고용을 위한 것만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안전의 제 문제, 이거는 고용 문제가 아니고 산업 안전 문제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특별위원회 따로 존재합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고 굳이 10개 외우려고 이거 외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바보짓이야, 이거는.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자, 83번 보시면은, 자, 파견법에서도 당연히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기법보다 좀더 많은 사항을, 요거 좀 보시면 체결할 때 명시하도록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요것도 조문을 찾아보면은 한 12개 정도를 명시하지 돼. 외울 겁니까,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가 다, 여기서는 명시할 사항인데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정도 읽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들은. 혹시라도 이게 뭐 혹시라도 변형이 된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변형된다, 이거 그냥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자. 근데 이거는 요 이후로 반복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4 보시면, 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뒤에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하나씩 보시면은, 자, 틀린 거면 틀린 거 보시면, 자, 2019년 이후부터 국가 지자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자 100분의 4, 아니 1000분의 34라 그랬죠. 18년까지는 32였고 19년부터는 34.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의무 고용률, 저몇 프로 무조건 고용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의 근로자 비율, 다음에 장애인 실업자 수, 이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정권이 5년이겠죠. 5년마다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쉽게 틀리게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한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근데 이거 지원받는 것보다는 과태료 내는 게 그냥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냥 과태료 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지원받아서 나중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받으려면 하려면은 장애인 고용하고 장려금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사업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다음 마지막, 자, 부담금을 잘못 납부하면은 환급을 받을 권리는, 자, 이거 임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85번 가겠습니다. 또 정리해고. 아까 봤듯이, 아, 약간이지.
이전 문제에도 봤듯이 정리 요건은 24조에 따라서 요건이 네 가지입니다. 긴 통지 기간은 사용자들이 기피하죠. 그래서 긴 통, 기피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 회사가 어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50일 전까지 통지하고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야지 돼. 협의, 합의 간호 협의. 자, 뭐에 대해서 협의하느냐?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 남녀차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자, 근로자 자르기 이전에 뭐 물건 팔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원들의 성과를 줄이고 이걸 먼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든가 피하게 한 노력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통지하고 근로자 대표랑 협의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가면 이때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과반수 노동조합 있으면 그 노동조합. 자, 과반수 노동조합 있으면 그냥 과반수를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자. 근데 여기까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틀린 것인데 1번부터 보시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즉 정리해고하려면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당연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인수 합병했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는 걸 봐주겠다. 됐죠? 네, 두 번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중에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남녀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되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회사 어려워 여자 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더라. 넘어가시고 다음에 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해고 기준 등에 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때는 그 노동조합. 그렇죠? 그리고 조직된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근로자 과반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자. 이게 줄여서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이 자들하고 자, 이게 해고하려는 날입니다. 협의하는 날이 아니고, 자, 해고하려는 날에 30일이 아니고 50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됐죠? 여기 틀렸죠, 일단. 됐죠? 다 마지막. 자, 0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한 10%입니다. 이상을 해고할 때는 장관한테 신고한다는 거. 다만, 신고는 요거는 요 사이에 20여기 1항, 2항, 3항이고, 5항까지 가기 때문에 신고는 4항입니다. 그래서 4항 신고 요거 안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는 거. 이게 고용노동직 9급 시험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그 지문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들은. 그리고 간혹 질문하시는데 지금 직업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따는 경우도 있지만 1급이니까 이걸 따가지고 지금 고용노동직으로 들어올 사람 잘 없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수준 가지고는 고용노동직 문제 안 풀립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수준이 1급이라도 되게 낮기 때문에 그냥 정답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6. 여성과 소년. 이것도 뭐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자, 이게 잘못된 것인데 보시면 자, 15세 미만자. 이게 소년이죠. 연소자. 자, 이 자들은 원칙은 근로자도 사용 못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중학교지.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15세 미만자 쓰면 안 돼. 원칙은. 다만 우리 TV 보면은 또는 각종 뮤지컬 연극 보면은 애들이 나오죠. 아역 배우가. 그렇기 때문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자,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요거는 직종을 특정해 가지고 인허증을 받으면은 그 직종에 한해서만 인허증 있는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맞는 말이고.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는 임부나 산부가 아닌 일반적인 성인 여성. 자, 이 근로자를 당연히 동의를 받으면은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을 노예처럼 막 쓴다 그건 아닙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 받는 겁니다. 근데 여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정해서 동일하는 이렇게 강조 훈시경을 두는 겁니다. 이것들. 됐죠?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는 휴일 야간 하고 싶어 동의받아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자, 임신 중 여성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빼고 즉 쌍둥이 빼고입니다. 됐죠? 자, 임신한 여성은 예, 출산 전후를 통해 가지고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지 돼. 그 날짜가 뭐냐? 석 달, 90일입니다. 됐죠? 그리고 출산 후에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때 휴가 기간 배정할 때 90일은 자, 요때 만약에 출산했다. 그러면 90일을 주는데 반드시 출산 후에 90일 절반이죠. 45일 이상이 돼야지 돼. 산후조리라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이 아니고 절반, 45일이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로 90일 다 썼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도 45일 이상 줘야지 돼. 다만 이제 요걸 줄 때 고용보험법에서 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 고용보험, 요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보실 거야. 어쨌든, 자, 날짜는 90일에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데, 자, 그 절반 이상은 45일이죠. 반드시 출산 후에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더 어렵게 가면은, 뭐 쌍둥이 어떻게 할 쌍둥이. 그래서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달 더 붙여버려. 즉
120일에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데 이런 경우도 출산 후에 반드시 절반 이상이 뒤로 가야 돼. 됐죠? 요거 알아두십시오.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다 정답은 일단 3번이 요게 틀렸고. 자, 다음 마지막. 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연소자 근로 시간은 자, 1시간 준다 그랬죠? 자, 하루 7시간. 주 5일 하면은 5, 7에 30 보니까 자, 40시간 초과 아니고 요거 35시간. 35시간. 지금 교재는 수정돼 있죠, 그죠? 수정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옛날 주문, 옛날 주문. 그리고 초과, 35시간 초과 못하고, 그리고 다만 합의하면은 하루 1시간이니까 주 5일 계산하면은 일주일 동안 5시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소자는 7, 3, 5. 연장 근로는 1, 1, 5입니다. 1로. 됐죠?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연장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 됐죠? 요 상태로 나오면은 옛날 주문인데 요거 틀린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자, 지금 교재는 제가 박 여기 맞게 여기 정답을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게 수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그대로 보시면 돼. 됐죠? 요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이건 옛날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7번. 요것도 뭐 옛날 전통 문제죠. 보시면 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은 뭐 고령자 준고령자 기준은 뭐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요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안 와닿을 할 텐데 자, 일단 우리 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오땡이 오땡. 고령자는 55세 이상이야. 55세 이상. 즉 55세가 되는 순간 초과가 아니고 55세가 되는 순간 고령자입니다. 됐죠? 그럼 준고령자는 마이너스 5. 50세 이상, 55세 미만. 됐죠? 이건 뭐 상식 문제니까 알아두십시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야, 고령자 55세야? 근데 TV 보면은 50세, 60세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활동하는데 즉 노동 능력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향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은 50대 후반에 60대 뭐 정년 퇴직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적어도 한 20년, 30년 더 살아버리거든. 그러면은 50대 후반까지 번 돈 가지고 과연 20, 30년 더 살 수 있느냐? 이거 사회적으로 이거는 약간 낭비가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요거 수정 얘기 나오는데 현재는 5땡 55에서 55, 50에서 55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넘어가시고. 자, 88번 보시면은 뭐 문제가 점점 짧아지죠.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에서 내가 실업자로 있으면서 구직급여 받고 싶어 그러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뭐냐 당연히 일정 기간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고 일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 보험료는 이직일 이전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간 자 단위 기간이 동산했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돈을 냈어야 돼. 됐죠? 이건 똥같이 18이기 때문에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보험료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야지 돼.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당연히 각종 서류를 통해서 이게 밑에 나오죠.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직 사유가 자, 취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즉 사고를 안 쳐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숫자는 18. 18개월 이상, 180 이상. 됐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89번. 자, 직업안정법인데, 요거는 두 개 보시면 돼. 자, 직업안정법에 따라서는 직업 소개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국내, 국외 나누고, 다시 국내, 국외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유료, 무료 나누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직업 소개는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할 수 있고, 국내, 국외.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자,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나눠가지고, 자, 국내 무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국내 유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외 무료, 국외 유료.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경우, 자, 국내 유료이기죠. 자, 그때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관할 행정관청. 즉, 시도면은 시도지사, 구청장. 이 사람들한테 국내 유료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지 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죠. 행정관청에다가, 시도지사 등에다가, 행정관청에다가, 유료를 하고 싶으면 등록해라.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려버렸죠. 됐죠? 두 번째, 노동부 장관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때는 전문기관인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면 자 그때 유효기간은 3년을 하는데 자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서 공급사업 하고 싶어. 그때는 영의 정한바에 따라서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연장받은 유효기간은 연장 전 기간이 끝난 날부터 똑같이 3년이면 되겠다. 맞는 말. 다음에 자, 신문, 잡지 등에 구인을 해서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등등등 자, 이런 것을 행하는 광고는 거짓 구인 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 범위에서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요것들은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은 중요한 건 요것들인데 요 나머지 채워버리면
첫 번째, 국내에서 무료 직업 소개 사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는 신고하면 돼, 그냥. 자, 국외에도 무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국외는 요거는, 요건 등록인데, 기관이 행정관청이 아니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별거 없는 거고, 자, 유료, 무료 할 때, 자, 무료 할 때,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저 누구한테 등록하는지,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자, 넘어가셔서, 90번. 이것도 뭐 매번 정답으로 나왔던 질문이죠. 보시면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뭐 벼룩시장 이 사람들이 준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매번 나오는 정답이 이겁니다.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일단 정답부터 보시면 직업정보 제공 매체 구인 구직 광고는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벼룩시장 사장님 자, 이 사람들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일자리 구하는데 벼룩시장 대표 전화번호 알 필요 있어? 없지. 그죠? 이건 아닙니다. 기재할 필요 없는 거고 오로지 구인 구직자 주소 전화번호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돼 있지. 됐죠? 그래서 얘가 매번 틀린으로 나옵니다. 얘가 매번. 자, 하나씩 보시면 또 그리고 자, 구인자의 업체명, 다음에 성명이 표시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구인 광고 안 해줍니다. 그냥 우리 회사 있으니까 뽑아줘. 말이 안 되겠지.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업 정보 제공 매체는 틀린 게 아니지. 맞는 말이죠, 이건. 계좌하자면 이때는 안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직업정보 매체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장의 광고문에는 취업상담, 취업추천, 특히 뭐 무료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지, 이것도. 다음 마지막, 자, 구직자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따지면 이게 중간착취입니다. 됐죠?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됐죠? 오로지 그냥 구인자,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되죠? 그리고 저 쓸 때는 구인자, 구직자의 연락처만 있는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자, 벼룩시자 사장님의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됐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이것도 매번 났던 질문이고. 자, 다음에 91번 보시면은 이것도 국어 능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91번.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자, 교육시킬 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보시면 첫 번째, 교육이니까 당연히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겠죠.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데 자, 민간 영역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보시면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 교육보다 민간보다 산업 현장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따지면은 교육 현장하고 다음에 산업 현장 요 둘 사이에 연결하는 거 이게 따지면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인데 그러면은 자 요쪽 뭘 더 강조해야 되느냐 당연히 둘 다 강조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학교 교육보다는 자, 산업 현장을 좀 더 긴밀히 한다 뭐 교육 대충하고 뭐 현장 보내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입니다.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는 요 둘 사이를 연결해서 기본 개발 훈련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취지만 아시면은 국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 보다가 아니고 둘 다 엔드 및. 자, 다음에 92번. 이거 많이 봤던 문제들이죠. 자, 헌법상 자, 노동 기본권에 관한 설명. 자, 노동 기본권은 우리 법 헌법 32조가 있으니까 특히 여성하고 연소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보호하고 됐죠? 다음에 밑에 국가유공자 뭐 전월군경의 유가족까지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됐죠? 여기까지가 32조에 주로 나오는 거고 다음에 34조에 나오는 게 이게 노인하고 청소년은 요 법으로 보호하고 있더라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정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용정진, 적정임금 보장을 노력.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행. 그걸 구별하시고.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 몇 시간 근무할 건지, 얼마 줄 건지.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만든다. 이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인 근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단체 행동권을 갖지 못한다? 여기 잘못됐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들은 법률이 정하는 자들이 근로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공무원 노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노조 만들고 교섭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 행동권 파업 못해. 이건 일반적인 공무원 노조고, 다만 공무원 중에는 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옛날로 따지면 우편 집배원들, 이 사람들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지만 육체노동하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맞지만 그냥 일반적인 근로3권을 다 가집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처럼 공무원 어떤 경우도 파악 못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지. 됐죠? 다음에 여자는 그냥 특별히 보호한다. 여기 있죠. 여성 연속자는 특별히 더 보호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32조 조문은 이거 꼬박꼬박 하나씩 이렇게 질문 넣는 내용이니까 요 정리해드린 요 내용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